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시작합니다. 지금 뉴욕 증시 분위기 참 종잡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경계 심리가 좀 커지면서 또다시 하루 만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 마감했죠. 네, 그러네요. 정말 알 수 없는 게 시장의 네. 마음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11시에 파월 연준 의장의 잭슨홀 미팅 연설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주요 연준 인사들 입에서 대체적으로 금리 인하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하는 쪽으로 좀 방향이 모아졌을 텐가요? 특별한 지표나 펀더멘털의 변화는 없는데 그동안 사흘치 올라왔던 것을 지수와 대다수 종목들이 사흘치 상승분을 하루에 다 까먹는 그런 장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엔비디아를 필두로 미국 기술주들이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요. 우리 증시 어제 2,707포인트로 네. 2,700을 올라섰는데 우리 시장 진짜 한번 보여주려면 오늘 같은 날 안 빠져줘야 되는데 말이죠. 최근에 시장 오르긴 했습니다만 좀 분위기가 약하죠. 네. 상승 모멘텀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코스피 2,700선 강보하권에서 마무리가 됐고 코스닥은 여전히 개인 투자자만 순매수를 나타내면서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제장에서 또 2차 전지주는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네. 어떤 전략으로 지금 시장이 대응해야 될지 잠시 후 증시타임에서 확인해보겠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최근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는데 정부가 또 그린벨트 해제 발표했죠. 네, 그린벨트 해제 소식이죠. 오랜만에 나오는 그린벨트 얘기인데요. 주택 공급에 초점을 둔 88 부동산 대책에 그린벨트 해제가 포함되면서 어느 지역이 선정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자, 시장에 미칠 영향과 함께 하우머니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 그리고 SBS 비즈앱에서 실시간으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볼까요? 도지은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의 발언을 앞두고 시장은 소위 가드를 올리고 전부 다 방어적인 태세에 돌입을 했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그간 시장의 구원투수 역할을 해줬던 파월. 이번에도 도움이 될지 기대가 됩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다우지수가 0.43%, S&P 500이 0.89% 하락했고요. 특히 나스닥이 1.67% 하락했습니다. 이외에 러셀 2000 지수도 0.95% 하락하는 등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체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그동안 시장을 견인해줬었던 반도체와 대형 기술주들 중심으로 부진했었고요. 그런 한편 금융과 에너지 섹터는 강세 보이는 등 섹터별로 보시는 것처럼 차별화가 진행됐습니다. 견고한 투자 심리에 힘입어서 상승 출발은 했지만 여러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결국 지수는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시장 심리에 영향을 주었던 지표들 차례대로 살펴보면 우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22만 8천 건에서 23만 2천 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앞서 다양한 고용 지표에서 살펴본 것처럼 점차 고용이 둔화되고 있구나 알 수 있었고요. 다만 여전히 낮은 수준 유지하고 있어서 경기 침체 이슈를 자극하진 않았습니다. 이어서 제조업 PMI가 49.6에서 48로 위축이 됐습니다. 반면 서비스업 PMI는 55에서 55.2로 소폭 개선이 됐고요. 세부적으로 제조업 생산량이 14개월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감소를 해서 고용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제조업 생산과 고용 시장이 위축되고 있다는 점이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를 압박한 하루였습니다. 한편 주말까지 잭슨홀에서 통화 정책의 효과성과 전달 재평가라는 주제로 컨퍼런스 진행 예정이죠. 현재 시간으로 23일 말씀 주신 대로 우리 시간으로는 저녁에 밤에 경제 전망을 주제로 이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다가오는 9월 FOMC에서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돼 올해 총 100BP 정도 인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9월 초에 발표가 되는 고용보고서가 고용 위축을 강하게 시사할 경우 빅컷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준 이사들은 시장이 원하는 빅컷 가능성을 진정시키는 발언들 내놓고 있죠. 수잔 콜린스 연은 총재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데이터는 경제가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 보여주고 있다면서 큰 위험 신호는 보이지 않는다고 언급했습니다. 재조명이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금리 인하는 점진적으로 할 것이라는 걸 공통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의 발언 매우 중요할 텐데요. 지난 7월 FOMC 이후 지속되는 물가 둔화, 고용시장 위축 등을 감안한 앞으로의 물가 전망에 대한 자신감과 함께 고용시장의 하방 리스크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껏 긴장감이 올라와 있는 가운데 국채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4%대 다시 돌파해냈고요. 10년물은 3.85%대까지 상승했습니다. 파월 의장이 점진적인 금리 인하를 언급할 경우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미리 선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부진한 경제 지표, 달러 강세 흐름과 또 국채 금리까지 급등하자 대형 기술주들 흔들릴만 했습니다. 애플 0.83% 하락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2%대 하락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3.7%대 하락했는데요. 인텔, 퀄컴, 마이크론 등 반도체 업종 전반적으로 부진했고 이 영향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3.4%대 하락했습니다. 이외에 구글, 아마존 또 메타 할 것 없이 매그니피센트 7 종목 일제히 하락 마감했고요. 반면 트럼프 트레이드 기대 속에서 금융이나 에너지 관련주들은 강세 보인 하루였습니다. 국제유가는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WTI 배럴당 73달러 선에, 브렌트유는 배럴당 77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통해 시장이 안정화되면 다음 주 엔비디아 실적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을 텐데요. 과연 이번에도 도움을 줄지 함께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최근 포르투갈에서 테슬라 차량의 화재가 발생한 데 이어서 이번엔 미국 고속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테슬라의 전기 트럭 세미 차량의 불이나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19일 새벽 고속도로를 달리던 세미 트럭은 갓길 옆에 있던 나무와 충돌한 뒤 차량 배터리에서 불이 나기 시작했고 온도는 500도 넘게 치솟았습니다. 소방관들은 진압을 시도하지도 못하고 배터리가 다 탈 때까지 기다려야 했고 고속도로는 완전히 폐쇄됐다가 16시간이 지난 뒤에야 다시 개방됐는데요. 이에 당국은 배터리 관련 화재 위험에 초점을 두고 조사를 결정했습니다. 가뜩이나 유럽의 관세 장벽 이슈부터 전기차 수요 둔화는 길어지고 있고 설상가상 손 내밀었던 트럼프마저 리스크로 전락해버린 상황에 화재 사고까지 겨박재가 줄줄이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사고 소식에 테슬라의 주가는 목요일장 5% 넘게 미끄러졌습니다. 각국 당국이 빅테크 기업들의 독점 문제를 정조준하고 있는 가운데 애플이 유럽에서 백기를 들었습니다. 앱스토어를 개방하기로 한 데 이어서 이번엔 자사기기 소프트웨어 기본 설정을 변경하기로 했는데요. 이에 따라 유럽 아이폰 이용자들은 사파리 외 다른 브라우저를 기본 앱으로 설정할 수 있게 됐고 지금까지 삭제할 수 없었던 앱스토어, 메시지, 카메라 등 애플의 자체 앱도 지울 수 있게 됩니다. 유럽의 필두로 안방인 미국마저 독점 이슈를 정조준하고 나서면서 마치 철옹성 같았던 애플의 생태계 균열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주요 외신들은 유럽을 중심으로 앱스토어에 대한 애플의 장악력이 느슨해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고요. 안방인 미국 역시 애플이 스마트폰 시장에 불법적인 독점권을 유지해왔다며 반독점 소송이 제기되는 등 견고했던 장벽이 허물어지는 모습인데 앱스토어를 포함한 애플의 서비스 부문 매출은 지난해 115조 원에 육박한 큰 돈줄인 만큼 규제 철폐에 고민이 날로 깊어지고 있습니다. 제너럴모터스의 자율주행자 회사 GM 크루즈가 과거 추돌 사고에 따른 당국의 조사를 마무리 짓기 위해 1,200대에 가까운 로보택시를 리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사측은 리콜이 필요하다는 결론에는 동의하지 않았지만 길어지는 조사로 주춤하는 사이 경쟁사인 구글의 웨이모가 멀찍이 거리를 벌린 만큼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당초 웨이모보다 한 발 빠르게 상용화에 나서면서 유료 운행에 나섰지만 추돌사고 여파로 운행을 중단해야 했고 이 때문에 기존의 자율주행 로봇택시 크루즈 오리진의 생산을 무기한 중단하기까지 했는데요. 그러는 사이 구글의 웨이모는 서비스 지역을 대폭 늘리고 5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하기도 하면서 최근 석 달 새 유료 승차 횟수가 주당 10만 회로 2배 이상 늘어나는 등 로봇택시 레이스에서 한참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다 지나간 줄로만 알았던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리면서 관련주들은 급등하고 제약업계는 바삐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식품의약청이 화이자와 모더나의 신규 코로나19 백신을 추가 승인했는데요. 이번 백신은 KP2 변이 바이러스를 겨냥한 제품으로 사측은 최근 빠르게 번지고 있는 KP3 변종에도 강한 면역 반응을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올해 6개월 이상의 모든 사람이 새로 업데이트된 코로나19 및 독감 백신을 접종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는데요. 화이자는 새로 승인된 백신을 즉각 배포하기 시작해 주일 내에 접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잭슨홀 미팅을 앞둔 경계심에 큰 움직임이 보이진 않았는데 어떤 업종이 지수 하단을 지지해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의료 AI주가 대체적으로 선방했습니다. 의료 AI 관련주는 금리 인하 수혜주로 꼽히는 데 이어서 개별 이슈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루닛은 자회사 볼파라이스를 통해 미국 시장 공략 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루닛이 5월에 인수한 회사 볼파라는 유방암 검진 플랫폼 제공 기업인데 이번에 볼파라이스가 미국 최대 규모의 의료 시스템 중 하나인 인터마운틴 헬스의 유방암 검진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게 됐습니다. 인터마운틴 헬스는 미국 내 의료 AI 도입 분야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계약을 통해 볼파라는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이죠. 이렇게 최근 루닛뿐만 아니라 뷰노, JLK 등 여러 의료 AI 기업들이 미국 시장으로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이 같은 소식에 관련주들이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루닛이 9.78%, DNA 링크가 6.46% 올랐고요. 딥노이드가 4.3%, 뷰노가 3.28%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게임주도 어제 강세를 보였습니다. 독일에서 개최된 글로벌 게임 전시회 게임스컴 2024 개막에 힘입어 반등한 건데요. 주요 게임사들이 게임스컴에서 신작 관련 콘텐츠를 공개하면서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펄어비스는 올해 게임스컴에서 그간 베일에 쌓여있던 붉은 사막의 실제 플레이 모습을 공개했고 카카오 게임즈도 PC와 콘솔 기반 신작 3종을 선보였다고 합니다. 그 밖에 넥슨은 RPG 게임 퍼스트 버서커 카잔을 처음으로 대중에게 공개하고 크래프톤도 신작을 시연하는 등 적극적인 마케팅에 나섰습니다. 또한 오는 23일 게임 기대작을 선정하는 게임스컴 어워드에서 펄어비스의 붉은 사막이 두 개 부문 후보에 올랐고 크래프톤 인조이와 넥슨 카잔도 후보로 선정됐는데요. 게임스컴 수상 기대감도 커지면서 게임즈 주가가 전반적으로 들썩였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카카오 게임즈가 6.73%, W게임즈가 4.57% 뛰었고요. 펄어비스가 4.08%, 넥슨 게임즈와 크래프톤이 각각 3.13%, 1.91% 올랐습니다.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 포드가 전기차 생산 계획에 대한 속도 조절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SK온, 또 LG 에너지 솔루션 등 한국 제조사들과 협력해온 배터리에 대해서는 미국 내 생산을 늘리고 생산 시작 시기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전기차 수요가 줄어들면서 포드는 전기차 모델 생산을 과감히 줄이기로 결정한 것인데요. 전기차용 배터리에 대해서는 오히려 한국 제조사들과 협력을 강화해 생산을 증대할 것이라는 취지입니다. 이에 대해서 포드 CEO는 합리적인 가격에 전기차는 합리적인 가격의 배터리에서 시작된다면서 배터리 비용 경쟁력을 먼저 갖추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포드는 SK온과의 합작사인 블루오블 SK의 켄터키주 1공장은 2025년 중반부터 전기 트럭의 배터리를 생산할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LG 에너지 솔루션과 함께 머스탱 마크 2 모델에 사용되는 일부 배터리의 생산을 내년 폴란드 공장에서 미국 미시간주 홀랜드 공장으로 옮기는 방안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의 매수세가 몰렸는데 덕산 테코피아가 7.83%, LG화학이 6.04% 올랐고요. 포스코 퓨처엠이 4.53%, 또 LG 에너지 솔루션과 SK 이노베이션이 각각 3.71%, 2.31%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전선 업체도 참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전선 조합은 지난 20일에 대륙전선과 아시아전선 등 16개 회원사 등이 모여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는데요. 전선조합 대표전에 우크라이나 전력망 구축 사업에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을 설명했을 뿐만 아니라 전쟁이 끝난 후에 전력망 복구 사업에 대한 정보도 전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전선조합은 우크라이나 전력망 복구 사업 참여 희망 기업들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를 꾸려 올해 10월쯤 방문단을 구성해 현지시장 조사 관련 기관을 방문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다만 이 소식에 상승 출발하던 전선주는 장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폭을 일부 반납하면서 상승세는 크진 않았습니다. 한때 10% 가까이 오르던 재룡산업이 2.23% 상승으로 마감했고요. LS 일렉트릭이 0.35%, 또 한국전력과 LS가 각각 0.24%, 0.09%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이슈 살펴봤습니다. 참고하셔서 한 주의 마지막에는 금요일장 투자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어제도 양시장은 엇갈렸습니다. 우리 시장이 딱 요즘 날씨 같습니다. 엄청 덥다가 갑자기 소나기가 오고 그러다 또 맑게 되는 하늘처럼 코스피 장중 내내 상승과 하락을 번갈아하는 어지러운 장세였습니다. 사실 어제가 절기상 더위가 그친다는 처서입니다. 보통 처서 매직이라고 해서 더위가 한풀 꺾이는데 우리 시장도 이 처서의 마법처럼 이 애매한 변동성이 좀 잦아들 수 있을까요? 어제장부터 복귀하시죠. 시장이 지금은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0.24% 올라서 2,707.67포인트였습니다. 상승과 하락을 번갈아 하다가 소폭 오르면서 마감을 했고요. 반면 코스닥은 0.82% 내려서 773.47포인트로 2거래를 연속 내렸습니다. 시장이 크게 하락할 만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매수 버튼이든 매도 버튼이든 시원하게 누르기 애매한 환경이 조성되면서 이 시장에 새로운 재료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수급 마감 상황입니다. 유가증권 시장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에 지수가 버텼습니다. 외국인 장중에 매수 우위로 방향을 바꾸면서 646억 원 사자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기관도 423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개인만 1113억 원 매도 우위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수급 상황은 정반대였습니다. 메이저 수급 주체의 양매도가 나왔는데요. 외국인이 864억 원 매도 우위, 기관이 764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개인만 홀로 1813억 원 매수 포지션 취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가 확인하시죠. 시장에 특별한 재료가 없다 보니 순환매 강도가 높았습니다. 반도체 투톱과 완성차 대표주는 또 약했는데요. 삼성전자가 보합이었고 SK하이닉스 0.78% 추가 하락, 현대차와 기아도 2거래를 연속 내렸습니다. 반면에 LG에너지솔루션이 3.71%,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도 1% 내외로 추가 상승했습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좋았던 쪽을 팔아서 고생하던 쪽으로 수급이 이동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는 1위부터 3위까지만 오르고 나머지 10위권까지 모든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2차전지 대표주인 에코프로비엠이 2.61%, 그리고 에코프로가 1.36% 상승했습니다. 제약 바이오 섹터는 이번 주 계속해서 약세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데요. 알테오젠이 소폭 오른 걸 제외하면 HLB와 삼천당제약, 위가켐 바이오 모두 1-2%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환율은 내렸습니다. 정규장 마감 시간 기준으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1원 90전 내린 1334원 7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장에서 기다리던 한은 금통위가 열렸는데 결과 자체는 만장일치 동결로 소수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1330원 초반대에서 레벨 지지력을 확인하는 분위기였는데요. 이후에 새벽 외환시장 마감 시간까지 환율은 소폭 오르더니 미국의 고용지표를 소화하면서 역외환율은 1343원 10전이었습니다. 미국 고용지표 부진과 연준 의사록이 9월에 금리 인하 기대감을 뒷받침하면서 달러가 약세를 보였지만 일단 원달러 환율은 1340원 선을 넘긴 모습입니다. 오늘 외환시장 상승 출발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지금 시장 변동성이 그렇게 크진 않은데 또 애매하게 등락을 거듭하다 보니까 다소 답답한 모습입니다. 다음 주에는 시장을 움직일 만한 추가적인 재료가 만들어지길 기대해보는데요. 다음 주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 바로 엔비디아 실적입니다. 뉴스에 파는 새로운 현상에 익숙한 우리 시장이지만 이 엔비디아 실적만큼은 예외적인 모습을 보여주죠. 보통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으로 코스피 IT 섹터 주가 흐름이 좋았습니다. 이번에도 엔비디아가 더 끌어올려진 기대치를 충족하는 실적을 내놓는다면 시장이 환호할 수 있겠는데요. 최근에 주가 변동성을 자극했던 블랙웰 공급 딜레이 이슈, 그리고 데이터 센터 외에 게이밍이나 전문 시각화, 자동화 같은 사업 부문에 대해 수익성, 또 그리고 고객사들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있을지 체크해 보셔야겠는데요. LS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LG이노텍과 LG디스플레이까지도 관심 종목으로 제시했습니다. 개장전 오늘장에 영향을 줄 이슈를 체크하시죠. 오늘은 BOJ 일본은행 총재가 국회에 출석해서 지금 통화정책에 대한 질의응답을 합니다. 지난달 금리 인상 등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메시지를 남길 수 있겠고요. 이후 지금 열리고 있는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연설에 나섭니다. 일본과 미국 통화정책 수장들이 어떤 이야기를 내놓는지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세포 유전자 치료제 CDMO 이엔셀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합니다. 이 부분도 체크하시고요.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양자 암호와 전기차 화재 방지 관련주가 강했습니다. 3천억 원 규모의 대형 양자 기술 연구개발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기대감에 양자 암호 관련주로 매수세가 몰리는 모습이었고요. 전기차 화재 방지와 관련해서는 세계 최초 나트륨 배터리 상용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데요. 여기 필수 소재인 하드카본 제품을 생산하는 애경케미칼이 주목받았습니다. 오늘장까지 이런 흐름 이어질지 지켜보시죠. 간밤에 미증시 제롬 파월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 기다리면서 시장의 경계심리가 강했습니다. 국채 금리가 급등한 만큼 우리 시장엔 다소 부담이 될 텐데요.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까지 긴장의 끈 놓지 마시고 시장 대응하시죠.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지금 시각 8시 25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 그리고 SBS 비즈 앱에서 실시간으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시장 분위기가 좀 경계심이 좀 커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잭슨홀 심포지엄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뭐 각종 연은 총재들의 발언에 또 주목을 하고 있다 보니까 또 경제 지표는 약간 엇갈리게 나오고 참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저기 정민행크께서는 어느 쪽 어느 지금 어느 네. 쪽에 더 표를 주시겠어요? 아는 게 힘이다 하고 네. 모르는 게 약이다 하고 어느 쪽이 더 땡겨요? 모르는 게 약일 것 같아요. 모르는 게 약일 것 같아요. 알면 머리가 너무 복잡해져요. 맞아요. 제가 또 정민 씨 오래 봐왔는데 아마 그쪽이 더 편하신 것 같아요. 네. 아는 게 힘인 거라서 알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차라리 네. 모르는 게 약이다. 아, 시장도 그렇습니다. 보면은 저만 하더라도 그랬어요. 네. 초년병 때 네. 뭐 조금 이제 뭐 시장 용어 익히고 이제 뭐 수업료 내면서 터지고 어쩌다 네. 좀 벌고 이럴 때는 조금 어쩌다 이제 그거 하면은 네. 제가 아는 게 다인 줄 알았어요. 아. 그리고 예. 제가 생각했던 대로 안 가면 시장이 틀렸고 네. 시장이 무지하고 사람들이 이상한 거고 이랬는데 네. 정말 그 부질없는 거더라고요. 네, 모르는 게 약일 때가 많고. 아니, 근데 지금 예. 이걸 체크할 게 너무 많잖아요. 많고 당장 오늘만 해도 뭐 예. BOJ 총재 네. 그러고 밤에 우리 잠들기 전에 또 뭐 파월 의장 또 이렇게 나와서 또 뭐 한 소리 할 거고 그렇죠. 뭐 이런 등등이 있는데 이걸 다 알아야 되나 싶기도 하고 알면 더 헷갈리고 헷갈려요. 경제지표 해석도 헷갈리고요. 예, 예. 그래서 또 오죽하면 식자 우한이라고 그러게요. 뭐 우리가 정리할 게 있습니까? 오늘 또 유 박사님 나오셨으니까 다 맡겨버리죠. 네, 바로 예, 모셔보겠습니다. 예. KBWM 스타자문단 유신익 수석 이코노미스트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이렇게 뭐 시장 정리하기도 만만찮으시죠? 그 말씀 들으면서 재밌는 생각을 했는데, 네. 아 만약에 알려면, 그러니까 알거나 모르거나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등산을 한번 생각해봤어요. 등산할 네. 때 천천히 보면서 지금 내가 여기 북도, 적도, 지금 위치가 어딘지 나침반 다 확인하면서 네. 하려면 아,
기후까지 알아야 되고 예. 다음에 뭐가 있을지 뭐 이렇게 험난한 산이 예. 나올지 이런 거가 다 체크해야 되니까 굳이 만약에 모르는 쪽이라면 그냥 눈 감고 있는 계시면 되는 거고 알려면 우리가 관을 한번 해보자 에? 그 생 관 볼관 미래를 볼, 바라보는 예, 관 예, 예.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에다 총리가 뭘 얘기할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반성문 쓸 것 같아요 반성문 뭐 지난번에 하고 네. 사실 기시다 총리가 예. 만들어놓은 어떤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우리 밸류업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약간 해를 끼치는 통화 정책이 돼버렸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뭔가 변명도 하고 반성문을 쓰고 약간 심할서 같은 분위기가 나올 텐데 만약에 그게 아니면 좀 뭐가 시장 분위기가 또 쌓여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오늘 이제 그 잭슨홀 미팅에서 썸이라는 단어를 되게 전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 썸.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통화 정책의 효과성을 이제 발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 그 SOM이 썸. 네네네. 약간 어느 조금, 정도 조금 있었다. 저는 또 뭐 썸 탄다 할 때 썸인 줄 알고. 예예 예, 예. 왜냐하면 자기 본인이 이제 그 동안 했던 정책들을 발표하는데 자기가 아, 저 못했어요. 진짜 효과 별로였어요. 이럴 리는 없거든요. 그래서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다라는 썸에 이제 저는 집중. 인플레이션에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다. 네네, 뭐 이런 네네. 식의. 네. 그 정도만 나와도 이제 그저께는 과다하게 아, 여기 잭슨홀 미팅에서 50pp나 얘기 다 할 거야 이랬다가 네. 이제 또 어제 밤 같은 경우는 약간 아, 안 그럴지도 몰라 이런 이제 그 불안이 네네. 가중이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 썸 하나로. 중도, 그러니까 하긴 하는구나, 그래, 휴, 안도감을 좀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 앞으로 그런 것들을 체크를 포인트를 하나씩 하면서 가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요즘 시장 보면 바라는 게 뭘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9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지금 뭐 25bp냐, 50bp냐. 아, 시장이 바라는 게 뭘까? 예, 예, 얘기가 많은데 좀 일단 뭐 나온 해석으로는 지금 간밤에 뭐 캔자스 시티 연은 총재도 그렇고 뭐 보스턴 연은 총재도 그렇고 좀 금리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아니면 많은 데이터를 좀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50bp가 아니라 25bp 인하가 적절하다 이렇게 해석이 될 것 같은데 이러면 사실 괜찮은 거 아니었어요? 50bp면 이게 경기 침체 때문에 50bp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네. 헷갈려요. 그러니까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아이가 놀이동산을 가는데 예. 아이의 마음하고 그다음에 달래는 어른의 마음이 같이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놀이동산을 가는 건 이제 금리나 시작 시점이라고 보면 되는 네. 거고 근데 아이는 이제 아빠한테 얘기하는 거죠. 빨리 가가지고 빨리 다 타자. 욕심만 막 가득한 거예요. 근데 예, 예. 아빠 입장은 아 가기 전에 입장료도 끊고 그다음에 또 안전하게 좀 괜찮은 걸 타야 되고 이렇게 중간중간 기다려야 되고 체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이제 아빠의 마음으로는 계속 이제 제동을 거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아이의 시장 심리로 생각하면 아이의 심리로 생각했을 때는 전부 한꺼번에 다 해버리고 싶은 거예요. 한 번에 막 50pp 하고 그다음에 50pp 하고 막 시장이 바라는 게 그거였어요? 그렇죠. 근데 시장이 그걸 바라지만 그게 또 정답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 아빠의 마음으로 이거 타고 저거 타고 하면 애가 결국 지치잖아요. 지치잖아요. 그 지친다는 표현은 뭐냐 부작용이 있을 거라고 예. 봅니다. 무슨 부작용?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애가 막 다 탔어요. 그래서 50pp나 50pp 컷, 50pp 다 나왔어요. 그걸 시장에 과연 좋은 걸로만 받아들일 거냐? 그러니까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또 가속화될 수 있구나. 너무 빠른 이제 금리 인하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또 하나의 현상 가지고 꼭 반대로 해석하신 분들이 많이 나오세요. 50pp나 할 정도로 그렇게 나쁜 거 아니야, 이거? 우리가 그러니까요. 뭔가 모르는 뭐가 있는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거를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등산을 한다면 좀 확인해 가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너무 빨리 앞서고자 하는 마음과 그걸 통제하고자 하는 마음 싸움의 어떤 이제 균형점 잡기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제 늘 뭐 눈 뜨면 확인하는 게 뉴욕 시세가 어떻게 됐으며 거기에 대해서 시황은 어떤 식으로 설명하나 이렇게 보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예요. 대체로 톤들이 뭐 앞서 우리가 또 정리해서 소개했습니다만 뭐 보스턴 연방은행 총재부터 해가지고 몇 명 사람들이 네. 전반적으로 이렇게
금리를 내려도 점진적으로 조금 조금씩이지 이런 식으로 가니까 시장이 실망했다라고 제가 봐서는 사후적으로 갖다 붙이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뭐 어떨 때는 또 갑자기 비컷하면 시장이 놀란다면서요. 그러니까 제가 그 헷갈리는 게 딱 그 포인트예요. 지금 정민행태의 질문은 그거잖아요. 네, 그죠? 맞아요. 어떨 때는 50BP를 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50BP 하면 시장이 오히려 불안해할 수도 있다 그러고. 그러니까 대체 시장이 원하는 게 뭘까? 시장이 원하는 게 뭘까? 또 우리 유 박사님이 또 저 비유를 하시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아빠의 마음과 그 아이의 마음은 알겠는데 이 비유가 시장에 통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적용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저 몇 번 경험했거든요. 어린이날 같은 때라든지 왜 진짜 놀이동산 미어 터질 때 문제는 자유이용권을 끊었어요. 비싸게. 네, 네. 그런데 두 개밖에 못 타요. 하루 종일 줄만 섰다가 그걸 알거든요. 아빠는. 네. 야 오늘 같은 날 자유이용권 끊어봐야 몇 개 못 탄다를 아는데. 그 전략이 있어요. 애는 알거든. 나 다 타고 싶대 오늘. 부모님이 미리 줄을 쓰고 타고 가면 또 예. 그러니까 시장에 따른 전략도 다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예. 참 이 어떻게 보면은 어떨 때는 50BP를 원하는 게 자유연금 사달라는 애 같기도 하고 뭐 그렇기도 한데 참 어쨌든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근데 저는 찝찝한 게 어제 잠잠하던 또 빅스가 훌쩍 뛰어버렸어요. 퍼센테이지로 치면 한 8% 가까이 뛰어버렸는데 거기에다가 잘 밀리던 미국채 금리가 또 돌면서 달러도 살짝 강해지고 어제가 무슨 변곡점이었나 싶기도 하고 뭐 그럴 만한 뭐는 없는데 저는 어제는 그냥 지나간 현상에 불과한 지나가는 현상이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시장에 네. 하나를 가지고서 두 개로 해석하는 이런 것들 50BP가 좋다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예. 것들이 저는 이제 저도 고민을 하고 좀 생각을 해봤던 문제인데 네. 그 가격 결정권을 갖고 있는 주 플레이어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미국에서는 어찌됐든 채권시장이 가장 큰 규모이고 네. 근데 이 채권시장에 많은 영향력을 발휘를 하고 있는 상업은행이나 프라이머리 딜러들 아니면 채권 투자 기관들 이쪽에서 가격 결정권을 더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돈의 규모가 사실은 과거보다도 이제 더 많이 쏠림이 이쪽에 있었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해석이 시장을 좌우지하는 그런 현상들이 좀 만들어지는 것 같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우리가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조차도 그들이 채권을 갖다가 이미 많이 사놔가지고 채권 가격이 높아지면 즉 금리가 많이 떨어지면 그 다음에는 금리 인하를 하는데 근데 얼마만큼 할 건데 얼마 못 하잖아 라는 회의론으로 또 가격을 또 이제 반락을 시키고 그러니까 이런 트렌드는 어찌 보면은 단순하게 표현하면은 이제 채권 시장뿐만 아니라 그 주식 시장 자체에서의 버블적 요소와 유동성을 쥐고 있는 주된 투자자들의 힘들이 너무 세졌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들의 포트폴리오나 가격에 맞춰서 좋게 해석했다가 나쁘게 해석했다가 그거는 이제 사후적으로 시장에서 해석하는 거고 네. 그들이 이제 계속 샀다 팔았다를 하면서 가격 변동을 시키는 힘이 너무 세지니까 변한 건 없는데 왜 오늘은 빠지지? 변한 건 없는데 오늘은 또 왜 오르지? 이런 이제 헷갈림이 나타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때는 저는 그 우리 회기 분석 배우지 않습니까? 경제에서. 예. 그러니까 예.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투자자들, 메인 투자자들의 영향력, 가격 영향력이 높아졌어도 트렌드에서는 그렇게 또 많이 벗어나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럴 때일수록 시계를 좀 길게 봐야 되는 약간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조금 더 미시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경기 요즘 경기 침체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네네. 유 박사님 그 부분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그게 너무 어색합니다. 제 개인적인 뭐가요? 느낌은 침체를 지금 얘기할 단계인가? 왜 침체를 얘기하는가? 그러면 경기 둔화라고 한다면은 리세션보다는 어떤 슬로우다운 정도로 슬로우다운은 받아들일만하죠. 받아들일만하다. 네, 받아들일만하죠. 그러니까 거의 3년여 기간 동안에 첫 번째 보시면은 지금 미국 얘기입니까? 네, 우리나라 얘기. 미국 얘기. 미국 얘기고. 네네. 우리나라 얘기는 따로 할까요, 그러면? 따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또 따로 해야 된다. 미국이 3년 동안 이제 예상치를 하회했던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제 지표 실측. 예상보다도 항상 좋았는데 최근 2, 3개월 정도 약간 주춤하기 시작했어요. 예상치보다 좀 하회하거나 네. 부합하는 정도. 그럼 거기서 멈춰 있는데 이제 두 번째는 3회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예. 우리 이제 과거
최근 3개월 내에 이제 평균 실업률 평균치가 12개월 전에 최저치 뺐을 때 0.5 이상 차이가 나기 시작하면 침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거를 저보다 더 훌륭하신 미국 경제학자분들이 많으신데 왜 지적을 안 하나? 이거는요 경제 활동 참가를 항상 열심히 하고 항상 고정적으로 유지가 될 때 적용되는 법칙입니다. 왜냐하면 경제 활동을 하려고 막 열심히 막 노력을 하는데도 갑자기 실업률이 서서히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제 침체 징후가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네. 지금 미국 상황을 보시면 3년 정도 동안 거의 이민자분들이 유입이 없다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근로자, 백인 근로자들이나 엘리트 국민들이 많이 쉬시다가 최근 네. 들어서 경제활동 참가를 막 하기 시작해요. 놓으시다가 네. 돈이 떨어졌나 보죠. 그런데 네. 이분들이 거의 쉰 기간이 2, 3년, 최소 2, 3년이거든요. 그런데 예. 실업률의 상승 요인을 분해를 딱 해보면 이렇게 엔트런트, 새로 들어온 진입자들이 다 실업을 높이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계세요. 경제활동 인구가 늘어버린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분들이 당연히 숙련도가 3년 동안 쉬었는데 어떻게 바로바로 취업이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분들이 들어오면서 나타나는 실업률 상승을 왜 침체라고 얘기하느냐. 이거는 굳이 이제 경제학적 역으로 얘기하면 마찰적 실업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없었다가 생겼다가 네. 그러면서 예. 나타나는 실업은 마찰적이다. 즉 탐색을 하면서 나타나는 중간 과정이다. 근데 이거를 왜 실업이라 이제 침체라고 생각할까. 그리고 마지막 결정적인 세 번째는 우리가 침체가 오기 직전에는 항상 미국은 소비 중심의 국가이기 때문에 예. 아주 중요한 지표가 있어요. 저축률이 갑자기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저축률이? 네, 가계의 저축률. 미국은 구조를 생각해보면 당연히 정부는 적자를 보고 부채를 많이 쥐고 있어도 가계의 흑자를 누는 구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소비는 항상 살아있거든요. 예. 그래서 70%로 이제 GDP를 끌어가는 거죠. 근데 과거 이제 서프라임 때도 그랬고 코로나 때도 그렇고 항상 직전에 고쯤에서 저축률이 급증을 하는 이제 사례가 있었고 그 우리 코로나 때는 저축률이 10% 이상 급증을 했었어요. 예. 그만큼 소비도 흑자인 가게가 돈을 안 쓰면서까지 이제 위험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지금 저축률을 보시면 가장 최저치 3.4%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소비를 안 할 가능성도 상당히 적고 그러면 마찰적 요인이고 그다음에 실업률이 지금 4.1, 만약에 올라간다고 해서 4.2라고 예상을 해보면 미국 의회 예산처에서 그 추정하는 자연 실업률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완전 고용이 됐을 때의 그 숫자, 실업률이 몇 프로일까요? 했을 때 그게 4.3입니다. 그 완전 고용일 때 4.3보다 좀 낮은 숫자에서 살짝 올라가고 있는데 네. 이걸 침체로 바라보느냐? 아니라는 거죠. 완전히 고용이 된 상태에서 전 경제활동 인구가 고용이 됐다라는 수준에서도 4.3인데 그러면은 이거는 정확히 표현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너무 뜨거웠던 핫했던 경제와 금융시장이 경제라고 표현할게요. 너무 뜨거웠던 경제가 미국이 약간 쿨다운되는 좀 정상화되면서 좀 약간 쉬는 구간이다. 이걸 침체로 표현하는 건 너무 좀 과도하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경기 침체는 아니고 둔화 정도로 이번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이제 열리게 되는 앞서 저희가 화면에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주제 있지 않습니까? 이거 관련해서 좀 여쭤보시거든요. 네네. 어떤 주제로 논의가 되는지 여기서 또 투자자 입장에서 관전 포인트 좀 체크해야 될 것들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잭슨홀 미팅에서는 이제 작년 재작년까지의 그 경로를 먼저 올해 거 먼저 말씀드리면 통화 정책의 효과성과 전달에 대한 재평가.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동안의 통화 정책을 금리 인상 긴축으로 기조로 이제 해왔는데 이것이 결국엔 어떻게 인플레에 영향을 미쳤고 수요가 좋긴 했지만 최초에 이제 잭슨홀 미팅에서 이제 파월이 주장을 했던 거는 수요를 약간 쿨다운 시키면서라도 인플레를 통제하는 것이 적정하다. 그게 합리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분의 입장에 연속선상의 생각을 해보시면 이번에 이 통화 정책으로 효과가 인플레에서 어느 부분에 있었는지 어떠한 경로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있었는지 어느 수준에서 제가 이제 앞에서 썸 얘기를 한 겁니다. 썸 어느 정도 있었다라는 인정을 하면 이제 어느 정도 시장 안정화 될 거다 생각하는 거고 그 다음에 수요 부분을
얼마만큼 통제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들 그런 걸 할 것이고 마지막 최종적으로는 최근에 이제 화두가 되는 당연히 노동시장의 위험성은 그 우리 의사록에서도 밝혔기 때문에 이분의 저는 메인 포인트는 사실 썸이라는 단어하고 노동시장의 위험성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분의 평가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만약에 저는 이제 아직은 침체는 아니에요. 노동시장은 마찰적 요인이라고 표현했지만 당사자들, 미국 경제와 노동시장을 살려야 되는 페드 위원들과 연준 위원 입장에서는 또 입장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노동시장의 구조적 위험이나 어떤 약간 이 힘들어질 수 있는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다 혹은 앞으로 머지않았다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게 되면 아마도 빅컷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 같은 네.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 사실 이 그거 하거든요. 2년 전에 잭슨홀에 거기 아픔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네. 2022년에 이미 연준이 그 2020년, 21년 그 코로나 때 그냥 다들 이제 풀린 유동성으로 미국이나 뭐나 할 것 없이 뭐랄까 오늘 그 얘기가 어제 줌이 많이 올라서 화제가 됐습니다만 또 뭐 캐슈들도 많이 담고 있는 종목이고 했습니다만 줌 종목 차트 한번 그냥 인터넷에서 그냥 한번 보시죠. 보시면은 허무합니다. 거기 뭐라고 거기까지 갔다가 지금 거의 한 7분의 1토 막 8분의 1토 뭐 그런 식으로 떨어져 있는 게 그 상태에서 어제 뭐 10몇 프로 올랐다 이건데. 예. 우리 이제 그 세월을 보내고 이제 지금도 아직 그 후유증 완전히 해소 안 된 게 미국이나 우리나 여러 업종에서 종목에서 고생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막 금리 올릴 때 2022년에 다들 막 떨어지다가 8월 달에 그 왜 이빨락 물고 나왔던 그 파월 우리 진짜 제대로 한번 긴축할 거라고. 그 아픔 때문인데 금년에 파월 의장 저 배짱으로 뭘 충격적인 역사적인 두고두고 회자될 만한 재작년 같은 그런 뭘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봐서는 지금 미국 대선판이 왜 될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이미 근데 22년도에는 우리 이제 잭슨홀 미팅에서 폴 볼컷이 금리 인상 얘기가 폴 볼컷 그때 제가 기억하기 7번인가 회자가 돼서 되게 겁을 줬어요. 맞아요. 폴 볼컷 뭐 자서전 그 책 제목까지도 막 그거 하면서. 네네. 예. 그리고 이제 중간 과정이 한번 있었거든요. 23년도에 잭슨홀 미팅에서는 요약하면 지금까지 잘 달려왔고 지금까지 어느 정도 통제되고 있고 그 대신 앞으로도 긴축을 계속할 겁니다. 네. 톤이 예. 폴 볼컷식 하면서 엄청 겁을 주다가 23년 잭슨홀 미팅에서의 의제에서는 할 겁니다. 근데 폴 볼컷 이제 이런 단어는 없어졌고 예. 톤다운이 이미 됐어요. 그러니까 예. 하산하는 게 보였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당연히 이러다가 다시 등산을 할 가능성은 없거든요. 시나리오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 이렇게 내려가면서 통제가 되고 있고 이제는 밑에서 올라오는 새로운 위험들, 뭐 노동시장의 위험들이나 이런 것들을 언급하면서 사실은 이제는 우리가 전환점을 맞이할 수도 있다라는 톤의 뉘앙스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금리 인하의 명분 쌓기고 보통 이제 계속 빅스텝을 가고 뭐 이렇게 스텝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다가 터닝을 할 때 포인트에서 항상 이제 명분 쌓는 그런 의제의 통화정책 그 회담이나 아니면 이런 발표회가 열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곧 중간 이제 그 변환의 전환의 포인트로 다 작용할 것 같다. 뭐 이것을 굳이 과격하게 이번에도 금리 인상에 대한 강조를 또 하는 시점으로 생각하는 거는 약간 그거는 좀 너무 겁먹는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그럼 아까 경기 침체에 대해서는 경기 침체 논란은 좀 과한 것 같다라고 뷰를 말씀하셨고 네. 그렇다면은 지금 월가나 우리 쪽이나 할 것 없이 또 시장의 강세론자들은 얘기하세요. 연말에 가면은 우리 얼마 전에 봤던 그 고점들 다 넘어서 있을 것이다. 네. 유가사님도 동의하세요. 시장 차원에서. 고점까지는 사실 자신이 없는데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 나쁘지는 않을 네. 것 같다. 왜냐하면 이제 한창 이제 지난 8월 월 같은 그런 장은 없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예. 그 엔비디아가 예. 너무 혼자 세게 달려왔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예. 제가 6월 달부터 쉬어야 돼요. 한국만인데 쉬어야 돼요. 세워야 예. 돼요. 이런 말씀을 예. 드렸는데 이제
확인하는 시각들이 많아지기 시작한 거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상치가 좋을 거고 이거는 큰 꿈을 갖고 있고 빅테크의 가장 화두가 되는 AI 칩을 가장 좋은 것을 생산하니까 엔비디아는 좋아요 하다가 이제 차분해지기 시작한 거죠. 예. 이제 그러면은 2분기에, 3분기에, 4분기에 그러면 예상하는 꿈에 부합한 실적들을 다 거둘 수 있어? 그거를 그전에는 좋아 하다가 이제 날카로운 시선들로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조정이 이제 한폭 크게 나온 거고 앞으로 엔비디아는 계속 검증 과정을 거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변동은 있겠지만 사실은 전체적인 빅테크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금융시장은 이제 대선이 이제 거의 2개월? 뭐 3개월 남짓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사실 이제 어떤 대통령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해리스가 될지. 예. 하지만 최근 2010년도 이후에 이제 들어온 대통령 트럼프도 그렇고 바이든을 잘 생각해 보시면 대통령 초대 대통령 딱 들어오시면 아무리 양당이 이제 민주당 공화당이 싸워도 가장 초당적으로 합의하는 건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는 항상 합의를 해주거든요. 예, 초당적으로. 예. 왜냐하면 그게 미국 경제는 공통적으로 살리는 거고 이거는 이제 양당의 철학에 별로 이렇게 이견이 없습니다. 그 이념의 문제에서 벗어나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은 최소한 지난번 이제 바이든 정부 때 1조 6천억 달러의 신재생을 포함한 인프라 투자 정책이 결정됐으면 예. 이번에 이제 물가가 올랐잖아요. 예. 그러면은 1조 6천억 이상, 최소 뭐 많게 보면 2조 달러 이상의 어떤 인프라 투자도 결정이 될 거예요. 내년 상반기쯤.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다 목도하고 있는 미국 금융시장 참가자들 입장에서 시장을 그렇게 쉽게 망가뜨릴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 같다. 다만 고점을 더 넘어서는지는 그때의 상황과 또 그때의 기업의 실적에 따라서 좌우지되기 때문에 그건 지금 저는 그냥 어느 정도 현 수준을 유지해 나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현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그러면은 뭔가 9월달 그 연준의 피벗에 대한 기대감이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 이렇게 해석도 가능한가요? 네, 어느 정도 반영이 조금씩 되어가고 있다 이미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이미 그거는 이제 3의 법칙 그게 이제 거의 한 3주 됐나요? 네. 그 증시의 폭락과 예, 함께 예, 나왔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이미 어느 정도 아 금리나 하겠구나 해야 되는구나 네. 끼어 맞추기죠. 그것 때문에 네네. 침체는 아니지만 네.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서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8시 50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보도록 하죠. 오늘 0.7%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 지수는 2,687포인트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도 하락 마감이 됐고요. 특히나 이제 국채 수익률이 좀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게다가 오늘 국내 증시도 그 여파가 좀 예상이 되고요. 코스닥 1.5%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 지수 761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죠. 삼성전자 1%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77,700원, SK하이닉스 3% 넘게 떨어질 걸로 보이고요. 지금 호가는 185,300원,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보합 예상되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강보합권 예상됩니다. 호가는 956,000원, 현대차가 0.4%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치결가 247,000원, 기아가 0.8% 떨어질 걸로 보이고요. 호가는 101,500원, 삼성전자 우선주 2% 약세가 예상됩니다. 셀트리온 1% 가까이 좀 올라갈 걸로 보이고요. 호가는 204,500원, KB금융 0.58% 하락 예상되고요. 신한지주는 보합 예상됩니다. 다만 호가다 보니까 워낙 변수도 많고 허수도 많기 때문에 뭐 개장 이후 시초가라든지 장중 주가 추이는 조금 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0.6% 하락 예상됩니다. 최근에 2거래일 연속 가격 좀 반등을 보여줬는데 오늘 호가에서는 좀 물량들이 나올 걸로 보이고요. 179,8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알테오젠이 1.5%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는 284,500원, 에코프로 0.9% 내림세가 예상됩니다. 호가 88,400원, HLB가 1%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81,500원, 엔캠 2.7% 약세가 예상되죠. 호가는 199,8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삼천당제약 지금 호가에서 3.9% 하락이 예상됩니다. 지금 삼천당제약은 138,5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 휴젤이 1.7% 약세가 예상됩니다. 호가는 277,000원, 리가켐바이오가 1.2% 약세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88,200원, 클래시스도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는 48,750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8분여가량 남았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호가 분위기만 놓고 봤을 때는 좀 경계성 매물들이 출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어느 정도 조금 낙폭이 과해지면 뭐 대기했던 매수세라든지 저가 매수 유입도 기대해봐야 되나 종잡을 수 없는 시장이네요. 예. 예. 뭐 그 부분은 좀 이렇게 뭐랄까 손빠른 선수급 플레이어들한테 맡기고 네. 뭐 대부분 우리 SBS TV를 보시는 우리 일반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에게는 차라리 저는 권하고 싶네요. 굳이 뭐 폭 막 번개치고 뭐 갖다 붙듯이 비가 쏟아지는데 꼭 그때 나가야 됩니까? 조금 있다가 비가 좀 잦아들면 네. 그때 이렇게 나가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진짜 50도 50인데 무슨 이거 뭐 얘기해갖고 얘해서 뭐 살까 말까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잠시 비껴나 있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모르겠잖아요. 아,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 예, 예. 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될지 뭐 당장 오늘 있게 되는 BOJ 이벤트나 잭슨홀 이벤트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면 또 설령 나온다 하더라도 시장 반응이 어떨지가 그러다 보면 이 몇 가지 조합이 나오잖아요. 네. 시나리오가. 그거 다 막 점검하기 모르는 게 약입니다. 아는 게 힘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은. 헷갈려요. 예. 그러면 말씀 주신 대로면은 지금 시장에서 어느 정도 연준의 피벗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이 되고 있고 경기는 침체가 아니라 둔화고. 그럼 시장이 추세적으로 방향을 잡고 올라가기보다는 그냥 뭔가 좀 하단은 지지가 되면서 상단도 좀 제한된 그 정도를 예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가장 제가 이제 날카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시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냐면 지금은 이제 금리 이나 우리가 놀이동산에 이제 짐이 이미 했습니다. 예, 예. 했다고 보고 이제는 확인해야 되는 거죠. 모든 걸. 경제 지표는 좋은지 나쁜지는 계속 확인해야 되고 기업의 실적은 좋은지 나쁜지 그것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정해질 뿐 다른 요소들은 이제는 왜냐면 2년 동안 꿈꿔왔던 금리 인하는 이제 시작이 될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부터의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다. 오히려 지표가 확인되는 그 숫자만큼 시장이 좋거나 나쁘거나 이렇게 반영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제가 이제 생각하는 데 관점대로 침체가 아니고 잠깐 슬로우다운 정도다라고 생각한다면 뭐 여러 가지 경제 뭐 기업 실적도 약간 이제 영향은 있겠지만 전체적인 패턴이 여기서 횡보의 흐름으로 쭉 어느 정도 안정적인 패턴을 이어가지 급등을 또 여기서 세게 하거나 급락을 하거나 이런 패턴은 아닐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요. 지금 여기서 무슨 뭐 저도 개인적으로 여기서 막 급등을 합니다. 전고점 열고 갑니다. 뭐 이것도 좀 별로 공감이 안 되고 여기서 뭐 세상 망합니다 하는 것도 네. 시장만 이제 부러집니다. 이것도 좀 그렇죠. 대선을 3개월 남지 그러니까 한 2개월이죠. 사실 이렇게 남겨놓고 침체와 사실 이제 시장이 너무 공포스럽게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너무 어색해요. 항상 그렇죠. 항상 너무 어색해요. 왜냐하면은 미국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사실 돈으로 시장을 만들고 돈으로 경제를 만들고 그거에 쌓여가지고 지금 그 과다한 30조 달러, 34조 달러 이상이 되는 부채가 쌓여 있는 거거든요. 네, 예. 이제 이러한 나라에서 이걸 가만히 두고 볼 것은 아니다. 예. 시장도 마찬가지고 경제도 마찬가지다. 예.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저 자꾸 화면에 뭐 트럼프 전 대통령 나오고 지금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도 나오고 해서 요거 한번 여쭤보 갈게요. 지금 미국에 최근 한 며칠 논란이 됐던 게 제 유세 중이었나요? 전당대회였었나요? 카말라 해리스 입에서 그거 나왔지 않습니까? 무슨 뭐 농산물이나 음식료 그리고 뭐 임대료 이르기까지 바가지 요금 연방 차원에서 금지할 수 있는 법을 만들겠다고 네, 네. 그거 했다가 네. 미국에 짤이 막 돌더라고요. 밈이. 네. 커뮤니즘이 그거 아닙니까? COMMU 이렇게 시작하는 네. 스펠링인데 네. COMMU가 그냥 C가 K로 됐더만 네. 그러니까 KA가는 커뮤니즘 네. 카말라 해리스의 네. 카말라 해리스식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네. 돼버렸는데 네. 그 발상 자체가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가능합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분이 약간 검사식 마인드가 확실히 있는 거예요. 검사식 마인드. 왜냐하면 AI 관련해서도 예전에 AI 관련 포럼에서 발표한 거 보면 그 정당한 이제 법규나 네. 구체적인 감독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AI 관련되는 기업들과 테크 관련된 기업들이 정보와 사회 환경, 그다음에 개인의 안정망, 데이터, 프라이버시까지 침해를 하고 있다. 예.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예.
근데 이게 이제 한참 더 나서 모든 부분, 가격에 대한 부분까지도 지금 통제가 필요하다라는 시기고, 예. 사실은 이제 교육 정책에서도 과거에 이제 그 무료 공공 대학에 대한 건설이 건립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약간 샌더스식으로 분배주의의 그 철학이 굉장히 강하고 중 저소득 계층들의 웰페어를 되게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아마 이제 트럼프랑 완전 상반되는 건 트럼프는 연방 정부의 규제를 그때 이제 당선이 되자마자 다 철폐를 시켰거든요. 근데 이분은 아마 그거를 상당 부분 많이 복원을 시킬 수 있는 분이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달러 흐름도 좀 여쭤볼게요. 지금 달러 인덱스가 100일 8개월 만에 최저치잖아요. 네. 앞으로 달러에 좀 영향을 줄 만한 방향성에 영향을 줄 만한 변수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이제 금리 인하의 시점에 전환이 됐기 때문에 네. 달러가 약간 살짝 이제 다운그레이드가 되는 건데 중요한 건 이제 미국과 항상 다른 국가들의 경제 지표가 네. 어느 부분이 더 좋느냐가 이제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달러가 지금 약세를 한번 보였으니까 앞으로 달러는 계속 약세로 가나요?라고 이제 일부분들은 이제 제기를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하를 너무나 기다리다가 금리 인하가 이제 시작이 될 것 같으니까 달러가 살짝 꺾인 것 뿐이지 사실상 전반적인 유동성이나 전반적인 어떤 경제 상황을 보면 여전히 미국이 상대 우위예요. 네. 일본보다도 우위고 유럽보다도 우위고 주요 메이저 커런시 대비해서 다 우위입니다. 국가적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미국으로의 돈 유입, 달러의 유입은 또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서 달러의 패턴이 아마 경제 지표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게 하겠지만 미국이 슬로우다운 한다고 한들 그래도 유럽보다는 낫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달러 지수도 살짝 또 내려가다가 또다시 좀 오름세의 흐름을 또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요즘 가끔 받는 질문이 뭐 수출업체일 수도 있고 개인일 수도 있는데 달러 좀 쟁여놨는데 그동안에 네. 이게 뭐 한 1,400원 근방까지 가던 놈이 뭐 1,330원, 20원 이러고 있으니까 네. 지금 이제 좀 정리해야 돼, 던져야 돼 이러거든요. 네. 유 박사님 같으면 그런 어떤 질문이나 자문에 어떻게 답하실 겁니까? 아 이게 좀 과거 얘기라서 좀 죄송하긴 한데 과거? 저는 이제 예. 1,300원, 1,400원 넘나요 했을 때 이미 반 파세요라고 했을 것 같아요. 반 파세요. 아, 1,400원 넘나요 할 때. 왜냐면 그때 이제 1,400원 넘고 1,900원 가나요라고 네. 꿈을 꾸시는 제 입장에서 꾸미는 거 보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달러를 되게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반 팔고 대응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생각을 했고 네.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너무 빨리 그러니까 원화의 펀더멘탈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이 너무 잘 되고 예. 우리 시장이 갑자기 핫해지고 금융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가 좋아지면서 나타난 환율의 하락이 아니기 급락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또 되돌림이 조금 있을 거예요. 예. 그럼 되돌림이 있을 때 그때 가서라도 얘기를 저희가 좀 네. 개장하고 네.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개장합니다. 네, 8월 23일 금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 하락 마감이 됐고 나스닥이 1% 넘게 떨어졌습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좀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좀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 보스턴 연은 총재, 미 연준의 금리 인하는 점진적이고 완화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될 거고 또 그에 앞서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좀 확인이 돼야 된다라는 발언들에 시장에서는 조금 경계성 매물들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주요 빅테크 관련주들 낙폭이 좀 두드러지는 양상이었고 뭐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AMD도 테슬라까지도 하락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 국내 증시 또 어떤 출발을 나타내는지 지수부터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지금 0.6% 떨어집니다. 2690포인트, 코스닥 1% 하락합니다. 765포인트입니다. 지금 양시장 하락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0.7% 떨어집니다. 지금 77,700원, 그리고 SK하이닉스 2% 약세입니다. 186,100원, LG에너지솔루션이 0.8% 하락합니다. 359,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3% 내림세네요. 952,000원, 현대차도 0.6% 하락합니다. 246,500원, 기아가 0.39% 떨어집니다. 101,900원, 삼성전자 우선주도 0.9% 떨어지죠. 61,900원. 셀트리온도 소폭 하락 흐름 이어집니다. 202,000원. KB금융 강보합권이고요. 86,600원. 신한지주는 1% 올라갑니다.
59,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오늘 사흘 만에 지금 내림세입니다. 1% 넘게 떨어지고 있고 177,600원, 알테오젠은 약보합권 288,500원, 에코프로가 1.4% 떨어집니다. 88,100원이고요. HLB는 강보합이죠. 82,500원, 엔캠이 1.9% 하락하면서 201,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천당지약 소폭 내림세로 143,100원 선이고요. 휴젤 1.4% 떨어집니다. 278,000원, 그리고 리가캠바이오는 약보합 89,200원, 클래시스는 올라갑니다. 0.7% 상승하면서 49,850원. 리노공업이 2% 약세입니다. 196,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미국에서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좀 올라갔잖아요. 그에 따라서 연준의 피벗이 된 기대감 이미 다 선 반영됐다라는 측면에서일까요? 뭐 은행주라든지 금융주 쪽이 좀 움직임이 있고 또 경기 방어 섹터인 통신주들 흐름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 또 건설주들이 좀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데 통신주부터 볼게요. KT, SK텔레콤 각각 지금 0.7%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만 보시다시피 상승폭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고 좀 제한된 모습입니다. 각각 주가는 KT는 39,600원, SK텔레콤은 55,700원, LG 유플러스 강보합권으로 9,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건설주 말씀드렸죠. 지금 이제 뭐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건설주들이 앞서서 좀 움직임이 있었는데 오늘도 건설주 움직입니다만 상승하는 종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HDC 현대산업개발이 2.48% 올라갑니다. 24,650원. 그리고 대우건설도 1.4% 상승합니다. 4,250원. 그리고 현대건설, GS건설, 삼성물산. 주로 이제 대형주, 건설주 내에서는 대형주들이 조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상승폭은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은행주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주, 보험주들 볼게요. 자, 은행주 내에서는 의리금융지주가 1.4% 올라갑니다. 16,810원, 신한지주, 그리고 하나금융지주, 기업은행 1% 안팎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KB금융은 86,700원, 그리고 이 가운데 제조은행은 좀 떨어지죠. 9,350원. 그리고 보험주 내에서는 지금 보게 되면은 생명보험 쪽, 동양생명, 삼성생명이 1% 이상 올라갑니다. 삼성생명이 97,900원. 지금 손해보험 쪽에서는 이제 흥국화재가 좀 오름세가 있고 생명보험 쪽으로 미래에셋생명이라든지 삼성생명이 좀 올라갑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종목 자체가 그렇게 상승 모멘텀이 크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이 가운데 양자모 쪽 엑스게이트가 20% 이상 급등합니다. 4,590원, 4,600원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로가 17% 급등합니다. 1,327원. KCS도 지금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양자모 관련주가 오늘 좀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고 오늘 신규 상장한 종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NCL 지금 180% 급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는 43,000원을 중심으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신규 상장한 종목 ENCL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또 최근에 상장한 종목들 보시다시피 M83 7% 강세, TDS팜도 8% 올라가고요. K3i도 2% 이상 올라가고 반면 넥스트바이오메디컬은 4.7% 약세 흐름 이어집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삽니다. 각각 74억 원, 192억 원 순매수고요. 개인 투자자는 619억 원 매도 우입니다. 코스닥에서는 지금 개인과 외국인 삽니다. 각각 261억 원, 94억 원 순매수고 기관이 318억 원 매도 우이고 선물시장에서 외국인 좀 삽니다. 지금 1,158계약 순매수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율 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환율 어제 정규장 3시 30분 마감 대비로는 6원 60전 상승한 1,341원 3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뭐 지금 계속해서 1,340원 선을 중심으로 흐름이 이어지네요. 아, 달러 원 환율이 다시 또 올라가네요. 그러네요. 뭐 1,330, 네. 뭐 조금 더 그거 기술적으로는 뭐 1,327원 네. 고기가 내려가다가 자꾸 이제 막히네요. 그런 상황인데 어쨌거나 지금 반등폭이 생각보다 큽니다. 전일 대비 네. 한 8원 정도 올라오고 아니에요. 있고 네. 달러 인덱스도 살짝 돌아서고 있고 해서 아 근데 뭐 일단 한번 크게 한번 꺾였다가 급반등 나왔다가 또 주춤하니까 지금부터는 뭐 시장 자체는 좀
진짜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이렇게 혼조, 낙습권 네. 이렇게 어. 봐야 되겠네요. 네. 아까 우리 무슨 얘기 하다가 저기 개장을 살폈더라. 환율이었나? 달러 얘기하면서 아, 달러. 제가 저 아, 맞아 예, 맞아 예. 달러 쟁여놓은 쪽에서 팔아요 말아요 했던 그 아, 오늘 같은 때는 일단은 10% 한번 내도 해봐야 돼요. 이렇게 환율 올라갈 때 네, 이렇게 올라갈 때 조금씩 한번 해보는 조금씩.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니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뭐 금융시장은 내가 목표로 한 타겟 딱 여기까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약간 이제 발목 보다 약간 네. 조금 남았을 때 조금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예. 슬슬 이렇게 예. 좀 여유롭게 하는 게 이제 좋은 것 같고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 팔란 얘기가 네, 그렇죠. 그것도 비슷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까치밥은 준다 생각하고 네네. 그거 다 먹으려고 들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그런데 저는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뭐 시장 전체적인 움직임도 중요합니다만 지금 말씀 주신 대로면 시장이 크게 떨어질 일도 없을 것 같고 그렇다고 크게 뭐 올라갈 일도 없다라고 치면은 아. 그 안에서 섹터 간 순환매가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예, 건데 예. 그 나스닥 특히 비테크 관련주들 변동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예.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달려왔고 실물 시장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죠. 달리기를 하는데 네. 이 선수가 달리기를 할 때 완전히 체력이 저하되고 이제 나빠진 건 아닌데 그동안에 써야 되는 이제 상체 근육, 하체 근육, 그다음에 좋은 운동화 신고 그다음에 밥도 최고치로 먹고 약간의 이제 좋은 약물도 먹고 뭐 이래 가지고 힘을 다 써 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더 좋은 약, 더 좋은 밥, 그다음에 더 좋은 신발이 나오지 않는 이상 여기서 더 퍼포먼스를 내기 힘들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해석을 해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다음 정부가 뭘 할지도 모르고 어떤 밥을 줄지도 예. 모르고 어떤 운동화를 신게 해줄지도 모르니까 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하루 5% 오르고 하루 5% 또 내리고 뭐 이게 반복이 되면 그러면 횡보가 되는 거거든요. 차트 이제 긴 트렌드로 보면 근데 여전히 우리 이제 빅테크가 되게 중요하고 뭐 미국의 나스닥 중심이 사실 빅테크니까 근데 지난번에도 제가 비슷한 말씀드렸는데 그 빅파마들 제약바이오 산업을 헬스케어 쪽을 안 보시는 것 같아요, 많이들. 근데 예. 여기는 아직도 굉장히 견조하게 버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혹시 모를 경기 둔화, 저는 침체라고 안 생각하니까. 둔화에 대한 리스크도 다 어느 정도 방어가 충분히 가능하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미국의 지금 빅파마에서 가장 유행하는 게 어떤 대통령이 얻은 약가를 인하해야 되기 때문에 좋은 기술이 필요해졌어요. 예. 거기다 특허도 좀 있으면 예. 완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M&A를 엄청나게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빅파마들이 네. 죄송합니다. 지난번 모건스탠리에서 나온 보고서 보니까 4천억 달러 이상의 돈들을 현금을 지고서 어떤 걸 사야 되나 M&A를 계속 노리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러한 흐름이 우리나라 한국 시장으로의 한국 바이오 산업, 정확히 말하면 플랫폼 바이오 산업으로의 그 러브콜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런 플랫폼에 대한 기업들이 사실 우리나라에 몇 개 손에 꼽히거든요. 근데 예. 이런 기업들을 트렌드를 저도 이제 공부해 보니까 거의 한 10년 동안 연구하다 이제서 그 빛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헬스케어나 바이오 산업에 대한 입증된 검증된 회사들에 대한 그 더 집중해서 공부하셔서 자신의 이제 취향에 맞는 기업들을 선택하시는 것도 저는 지금 시장에서는 오히려 더 나아 보인다. 빅테크에 너무 이렇게 흔들림이 많은 이제 테크 기업 쪽보다는 네. 약간 이제 새롭게 달려가는 새로운 뉴 선수, 마라톤 선수를 네. 좀 우리 생각해보자. 뭐 이런 생각입니다. 선수 교체가 필요한 거예요? 네, 약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확실히 좀 뭐랄까. 니케이는 지금 상승 출발이거든요. 네. 니케이는 상승 출발인데 니케이는 확연하게 그게 있네요. 엔화 약세 보이면은 일본 주식은 좋아요. 그런 그쵸. 상황이고 저도 오늘 아까 오프닝에서 막연한 그냥 바람이었다기보다는 오늘 같은 날 미국장이 저렇게 특히 나스닥이 저렇게 빠지고 했는 날 우리가 좀 덜 빠지거나 올라가 주는 거 그런 모습 한번 보여줬으면 했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어제 3.4%나 급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금 삼성전자 마이너스 0.7% 이 정도면 선방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지수도 지금 마이너스 0.5% 이내로 지금 낙폭이 대신에 많이 못 오르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당한 서름에 비하면은 뭐 이거는 그거한데 아니 그동안 많이 못 올랐는데 여기서 더 떨어지면 그러니 그건 진짜 서러운 거죠. 진짜 서러운 거죠. 예, 예 맞아요. 그래 뭐 시장은 어쨌거나 오늘은 할 만큼 해주고 있다고 보고
유 박사님 나오셨으니까 그거 여쭤볼게요. 어제 저 모처럼 저 금통이 끝나고 이창용 총재하고 기자들 이렇게 주머니 밖거리 예. 하는 가운데 네. 모처럼 이렇게 어 재밌는 질문이 나왔네 싶은 게 있더라고요. 봤습니다. 보셨죠? 네. 아니, 총재님 믿고 영끌 어 영끌들에 대해서 이렇게 걱정하시는 말씀을 해갖고 집값 올라간다고 막 그거 할 게 아니다. 기자의 질문 뉘앙스가 괜히 총재님 믿었다고 후회돼요 이렇게 됐더라 말이죠. 지금 어제 우리 금통위의 메시지는 뭡니까? 시장이 던지는. 그러니까 미국 그러니까 제가 해석한 바로는 네. 미국의 금리 인하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네. 한국 역시도 도비시하게 빠르게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도? 그리고 예. 예. 그리고 연속적으로 금리 인하가 미국과 마찬가지로 트렌드화 될 것이다라는 것에 너무 기대하지 말라라는 메시지인 거죠. 너무 네. 막 너무 미국처럼 간다고 보지 마라. 네, 미국이 금리 인하하면 결국에 한국도 금리 인하하는데 금리 인하 추세가 시작이 되면 한국도 금리 인하하니까 그 트렌드를 결국 따라갈 거다라는 네. 이제 시장의 과도한 심리들 기대들을 그것만 믿지 말아라. 약간 그런 메시지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그쪽에서 금리를 내리는데 올리긴 힘들겠죠. 그렇겠죠. 근데 시차를 굉장히 오래 두거나. 예. 오히려 이제 금리 인하를 그쪽에서 미국에서 이제 네 번 하면은 우리는 한 번 정도로 한다든지. 왜냐하면 어제 저는 그 뒤에 문구 기억하시나요? 본인 총재께서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기본적으로 집값이 잡혀 나갈 수 있는 과정에 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런 표현으로 전 들렸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한은의 입장에서 물가 잡기, 집값에 대한 어떤 그리고 가계 부채에 대한 조절을 아직 우리가 다 내보인 게 아니에요. 우린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시장의 생각에서 미국에서 금리나 그래서 한국도 BOK도 우리도 금리나 그래서 가계 부채하고 집값은 더 뻥 튀겨지는 그런 네. 그림으로 바라보지 마십시오라는 해석으로 저는 다가왔었습니다. 지금 자막 저거 제대로 된 거죠? 집값 오를 만큼 금리 안 내린다는 메시지 맞습니까? 네. 근데 결국에 사실 투자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걸요. 이제 시차의 문제지. 결국에 금리 인하 할 거고 네. 타이밍의 문제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일 걸요. 그렇죠. 그 심리가 강하죠. 네. 그래서 오히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시간을 벌어주는 걸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어릴 때부터 들었던 얘기가 농사 짓는 분들 정부에서 하라는 거 안 하면 돈 번다. 정부에서 하라는 거 뭐 심고 정부에서 하라는 거 하고 나면 그다음에 네. 망한다. 네. 뭐 부동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이렇게 부동산 뭐 정부에서 뭐 때려잡겠네 어쩌네 집값을. 네. 그때 쫄아버리면 늘 놓쳤잖아요. 네. 그러게 과거에 보면은. 근데 여기서 하나 그 메인 트리거는 하나 있습니다. 요즘에. 메인 트리거. 네. 네. 그 미국에서도 예? 이제 그 렌트비하고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예. 네. 지난달부터 이게 그 매수 자체와 가격 자체, 그 다음에 신규 주택 착공 허가 건수가 주춤해지기 시작했어요. 예,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뭐냐면은 경제가 슬로우다운 정도고 너무 나쁜 건 아닌데, 이제는 갈 때까지 넘어갔다 이거죠. 네, 네, 네. 근데 신규 주택 착공 허가가 줄었다는 거는요. 네. 사실 건설업자들이 이게 한 달 한 달 신청하는 게 아니라 6개월 전부터 계획해가지고, 예. 그걸 계획서로 내는 건데, 예. 그거를 이제 덜 한다는 거는, 여기서 착공해가지고 이렇게 짓는다고 해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없을 것이라는 사전 시그널 신호 중에 하나예요. 되게 집장사들 입장에서 짓고 팔아봐야 네. 남는 게 없다 싶어서 신청이 덜 들어갔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착공 허가 건수가 예. 줄었을 거 아닙니까? 그, 예.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러면 우리 식으로 공급이 줄으니까 그럼 또 올라가는 거야. 이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가격이 더 이상 이제는 더 메리트가 보이기 힘들 것 같고 수요가 그만큼 못 따라줄 것 같아라는 계획을 모두 다 조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착공 허가를 내는데 착공 허가 줄어든다면 예. 아 장사가 별로 안 될 것 같아 부동산 관련해서는 이런 그 말씀은 이제, 미국 임대료도 어느 그렇죠. 정도 턱에 찼다 네네, 이제 오를 만큼 네네. 올랐다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장식으로만 해석하면은 아 이러다가 더 터지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 물론 이제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가끔씩 그런 이제 생각들은 하긴 하거든요. 근데 예. 그게 또 쉽게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다. 만만치 않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외국인 관심 있게 보는 리포트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양시장 내려갑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을 기다리면서 시장 경계 심리 속에 하락하고 있습니다. 높아진 미국채 금리나 달러 인덱스 역시도 증시에 부담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가 0.53% 하락하면서 2700선 지금 반납한 상황입니다. 2694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0.87% 추가적으로 하락합니다. 776선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유가증권시장 매매 동향입니다. 그래도 외국인과 기관 지금 유가증권시장에서 사들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299억 원의 매수 우위, 그리고 기관도 110억 원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고요. 개인 홀로 414억 원 매도 우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매매 동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하루 전에 이어서 역시나 양매도 계속해 이어집니다. 외국인이 74억 원 매도 5위, 기관도 428억 원 팔자 포지션이고요. 개인 홀로 608억 원 사들이고 있습니다. 업종별 등락률 함께 보시죠. 오늘은 가스 유틸리티 그리고 항공화물과 운송 업종 올라갑니다. 무선통신 서비스 업종 역시도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전기장비 업종 내림세고요. 건강관리 기술과 생명과학 도구와 서비스 업종 등 헬스케어 섹터는 약세가 이어집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시죠. 오늘 양자 암호 관련주가 어제 시간의 거래에 이어서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 별다른 재료가 없기 때문에 이런 테마성 섹터에 투심이 몰리고 있는데요. 양자 암호 관련주는 3천억 원 규모의 대형 양자 과학기술 연구개발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통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는 소식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 중에서는 엑스게이트가 21.13%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가 4,625원이고요. 우리로도 20% 가까이 급등 중입니다. 1,339원. KCS 17.58% 시세 분출 중입니다. 거래가는 6,610원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더불어서 코이버가 8.1% 강세로 5,070원. 솔리드도 4.72% 올라갑니다. 4,99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건설 대표주도 좀 상승하다가 장 초반 대비해선 조금 상승폭을 축소한 모습인데요. 정부가 88 공급 대책에서 서울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 해제를 공식화한 영향입니다. 여기에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진 점도 일부 건설주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건설 대표주 중에서는 HDC 현대산업개발이 1.24% 강세로 24,4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대우건설 0.36% 소폭의 오름세, GS건설도 0.2% 강세 보여줍니다. 현재 거래가 2만 원이고요. 현대건설은 지금 하락 전환이 됐고 DLENC도 지금 0.62% 마이너스권입니다. 거래가 3만 2천 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 방지 관련주는 올라갑니다.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에 전기차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주목받고 있는 섹터인데요. 고속도로를 주행 중이던 테슬라의 전기 트럭 세미에서 불이 났다는 소식에 오늘장에서 관련주가 또 한 번 움직입니다. 전기차 화재 방지 관련주 중에서는 한빛 레이저가 11.53% 급등 중입니다. 거래가 5,340원이고요. 이닉스가 3% 넘게 올라가면서 16,170원. 나노팀이 2.48% 강세 보여줍니다. 현재 거래가 12,350원입니다. 더불어서 민테크 5.79%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9,7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캐리는 보합권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철도 관련주입니다. 철도 관련주는 K철도의 몽골 진출 소식에 주가가 상승 중입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몽골 철도 지금 도로교통부와 함께 몽골 철도 기술 기준 및 시험 인증 체계 도입에 대한 기술 협력을 체결하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주 중에서 KCS 역시도 철도주로 분류가 되는데요. 여전히 18%대 강세 유지하고 있고요. 우리 기술이 3.39%, SPG가 1.4% 상승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비츠로시스가 1.86%의 강세, 3일 CNS가 2% 넘게 오르면서 3일 CNS는 4,4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지수 자체는 전반적으로 약한 분위기고 일부 테마성 섹터만 상승하고 있는데요. 그럼 오늘장에서 눈여겨볼 업종 어떤 게 있을지 그리고 시장 대응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임원희 김영웅 전문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연일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일부 섹터만 지속적으로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장 초반 시장 분위기는 다소 약합니다. 국내 증시 향방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 증시에 어제 코스피는 2700선을 돌파해 안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은 아쉽게 소폭 하락 중입니다. 코스닥은 지난 이틀 부진한 모습에 이어 오늘도 소폭 하락 중에 있습니다. 어제 게임즈가 글로벌 게임 전시에 게임스컴 2024 개막 효과에 힘입어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화장품주는 지난주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의 이가 미국의 올리브영의 올타뷰티 지분을 매수했다는 소식에 급등했었는데요. 한국콜마가 2분기 호실적으로 6% 급등하면서 화장품주 상승을 견인했었습니다. 최근 전기차 일시적 수요 둔화인 캐준과 전기차 배터리 하재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보조금 폐지 등 악재로 한동안 약세였던 2차 전지주 이틀 연속 상승세에 이어갔었는데요. 유럽연합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최대 48%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되면서 중국산 전기차 매출 급감과 중국산 전기차 배터리 하재 등으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2차 전지주 강세 이어졌으나 오늘은 테슬라 주가 세미트럭 하재 조사 소식에 5.65% 하락하면서 2차 전지주 약세 중입니다. 뉴욕 증시 하락 마감하면서 국내 증시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 뭐 별다른 재료가 없다 보니까 개별 종목 장세가 연출되고 있는데요. 그럼 오늘 장에서 눈여겨볼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이번 주 주목할 만한 종목을 두 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한국 최초 인간형 이족 보행 로봇 휴보를 만든 회사로서 국내 로봇 기술의 선두 주자로 최근 들어 로봇 산업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주목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특히 산업용 로봇과 협동 로봇 분야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공장 생산시설부터 커피숍, 치킨집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수요 증가가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국내 여러 기업과 협업을 통해 사업을 확장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AI와 로봇 기술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현대로템과 공동 개발한 대테러 작전용 다족보행 로봇 시제품을 육군에 성공적으로 납품하면서 실적 개선 기대감에 최근 주가 연일 상승 중에 있습니다. 실적은 올 연말 흑자 전환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영업이익이 30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로봇 산업은 계속 성장할 산업이므로 앞으로 주가도 계속 상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 종목은 진성 TEC입니다. 진성 TEC는 건설기계 부품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으로 국내의 굴착기 및 건설 장비 부품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건설 경기 회복과 함께 건설기계 수요가 증가하면서 진성 TEC의 매출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진성 TEC 전 세계적으로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트랙 슈즈, 롤러, 아이들러 등 굴착기 부품의 주요 공급업체로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북미와 유럽 시장에서 매출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신흥 시장에서도 활발히 사업 확장이 기대됩니다. 최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지만 양국에서는 서로 휴전을 앞두고 유리한 협상 고지를 차지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조만간 휴전 협상이 시작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럴 경우 건설 장비에 필수적인 굴착기 부품의 주요 공급업체로서 수혜가 예상됩니다. 네, 전문가님 이제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인데 시장이 좀 약합니다. 투자자분들 위해서 대응 전략까지 함께 세워주시죠. 파월 연준의장의 잭슨홀 연설을 하루 앞두고 오늘 뉴욕 증시 주요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미 국채 수익률 10년물과 2년물 모두 2%대 상승하면서 파월 의장이 오늘 저녁에 예정된 잭슨홀 연설에서
시장의 공격적인 금리나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전망에 차익실현 매물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락한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파월 의장이 연설에서 매파적 발언을 할 경우 이미 선반영된 것이니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고 예상대로 9월 기준금리 인하의 당위성에 대해 언급한다면 증시는 즉각 반등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증시 오늘 하락 출발하고 있지만 하락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오늘은 일단 관망세 유지하였다가 파월 의장의 연설을 보고 투자의 방향성을 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업종과 대응 전략 알아봤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가장 핫한 재테크 정보 남들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셨죠? 손에 잡히는 재테크에서 꽉꽉 채워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은 나연석 자산관리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재테크 소식인가요? 네, 최근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럴 때는 장기 투자를 미루고 단기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재테크 유형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경기 변동 방어가 가능하고 쉽게 현금화도 가능한 단기 금융상품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뭐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제 변동성 장세에서 갈 곳 잃은 돈들이 단기 금융상품에 몰리고 있는데 뭐 줄어들던 CMA 그리고 MMF 잔액 8월 들어서 다시 늘어나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최근 증시 변동폭이 커지면서 빚내서 주식에 투자하는 일명 B2 규모는 급감했는데요.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주식 살 돈을 빌리는 신용거래 융자 잔고는 지난 7월 약 20조 원에 달했지만 현재는 17조 원으로 내려앉은 상황입니다. 요즘과 같은 변동성 장세의 투자 대기자금 중에서도 단기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MMF와 CMA의 잔액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블랙먼데이 전 200조 원대이던 MMF 스타코는 증시 폭락 후 소폭 줄어드는가 싶더니 16일 199조 원대로 상승하며 회복세에 들어섰습니다. 마찬가지로 CMA 잔고는 87조 원을 넘기며 증시 폭락 사태 이후 1조 원 넘게 늘어난 상황이고요. 주식 투자 매력이 하락하면서 투자자들의 증시에서는 발을 빼고 있지만 증권사가 대신 자금을 돌려주는 안정적인 초단기 금융상품이 각광받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네, 이 증권사에서 거래하시는 분들 뭐 CMA 계좌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요즘 이 CMA 수익률이 웬만한 시중은행 못지않다면서요? 네, 그에 앞서 간략하게 CMA 계좌 설명드리고 수익률 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종합자산관리계좌 CMA는 증권사에서 만드는 계좌인데요. 증권사가 이 통장에 들어있는 고객의 자금을 국채, 기업보험 등에 투자해 소정의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사실상 증권사 입출금 통장으로서 소액이지만 이자 수익이 발생한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자들이 뚜렷한 투자처를 정하지 못한 시기에 자금을 잠시 대기시키는 용도로 사용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루의 이자가 매일 지급되어 일복리가 적용되므로 은행 예금 상품보다 이자 수익 면에서 유리한데요. 단, 은행 상품과 달리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현재 금리가 높은 CMA 수익률을 살펴보면 우리 투자증권이 3.6%로 가장 높았고요. 이어서 미래에셋증권이 3.55%, 다울투자증권이 3.45%, 유진투자증권이 3.4%로 모두 3% 중반대의 수익률이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네, CMA, MMF 그런데 비슷한 수익 구조를 갖고 있다 보니까 사실 투자자분들이 많이 헷갈려하시는데 어떻게 다른지 좀 알려주세요. 네, CMA와 MMF는 비슷한 수익 구조를 갖고 있어서 많이 헷갈려하십니다. MMF는 신탁상품의 일종으로 주식을 제외한 단기 유가증권에 투자하게 되는 초단기 채권형 펀드입니다. MMF의 장점으로는 단기 금융상품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자랑한다는 점인데요.
장기 금리를 연간으로 계산 시 정기예금 금리 수준과 비슷하게 나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으로 MMF 상품의 연간 수익률은 3.85%에서 14.45%로 최저 수익률이 은행 정기예금 상품을 비롯해 CMA 상품보다도 높았습니다. 증권사에서만 가입이 가능한 CMA 계좌와 달리 MMF는 은행과 증권사에서 모두 가입이 가능하고요. MMF 역시 CMA와 마찬가지로 하루만 맡겨도 다음날 투자 수익이 통장에 지급되는데 기간에 상관없이 입출금이 자유롭습니다. 저축 기간이나 금액에 제한이 없고 펀드지만 환매 수수료도 없습니다. 금액에 따라 이율이 타등 적용되지 않는 점 또한 매력적인데요. 다만 실적 배당형 상품이기에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CMA와 마찬가지로 예금자 보호는 해당되지 않겠습니다. 네, 뭐 아까 뭐 예금자 보호 뭐 해당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어쨌거나 이 안정성 따지시는 분들은 증권사보다는 또 이렇게 은행을 많이 찾는 편인데 네.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는 단기금융 상품도 있을까요? 네,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는 단기금융 상품으로는 MMDA와 최전식 정기예금이 있습니다. 먼저 MMDA는 투자 금액이 클수록 유리합니다. 통상 500만 원 이상의 목돈을 굴릴 때 추천을 드리는데요. 증권사의 단기 금융 상품에 비하여 수익률이 다소 떨어지는 편입니다. 앞서 MMF는 금액이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을 제공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은행사 상품인 MMDA는 금액이 클수록 높은 금리가 차등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려할 수 있는 회전식 정기예금 상품은 일반 정기예금처럼 1년에서 3년 만기로 가입하지만 가입 시 고객이 회전주기를 설정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중도에 해약하지만 않는다면 가입 기간에 회전주기가 반복되면서 그때마다 바뀐 금리가 적용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두 상품 모두 은행 상품이기에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되어 안정성은 보장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부가 지난 8일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중에서 눈에 띄는 정책이 바로 그린벨트 해제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지자체별로 발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죠. 네,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움직임 살펴보고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송승현.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목소리가 왜 이러세요, 또? 목소리요? 아니 송 대표님 맞으신데 네. 목소리는 뭐 갑자기 동굴에서 뭐 이렇게 갈라진 소리가. 아 요즘 뭐 막바지 여름에 제가 좀 에어컨을 좀 많이 쐬서 그런지 목이 좀 갔네요. 뭐 코로나였으면 출연을 못했겠지만. 아니시죠, 코로나? 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한 세네 번 찔러봤는데. 세네 번 찔러보셨어요? 네. 아. 어디 진단 키트를 직접 사셔가지고 뭐 그러기도 하고요. 또 병원에서 진단 키트가 한 50% 정도 확률이라고 그래가지고 병원 가서도 또 직접 또 한번 해보고 얼마 하던가요 진단 키트? 그 가격 물어보실 줄 알았어요. 한 4-5천 원 하고요. 병원에서 한 3만 원 달라고 하던데. 병원에서 한 3만 원 달라고 하고 네, 네. 4-5천 원 하고. 네. 요즘은 그냥 공짜로 해주는 데는 없고요. 네. 빨리 부동산 얘기 빨리. 야, 이 그린벨트를 이제 손을 대네요. 네. 그죠? 예. 그린벨트를 손을 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자체들이 움직이고 있고 서초구가 그린벨트 영향권 내에 있는 뭐 집단 취락에 대한 전수조사 돌입했다. 서초구가 먼저 움직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서울의 지도를 보고 강남하고 강북쪽을 네. 보면 강북쪽에는 산이 좀 많이 있어요. 예. 그러면은 우리가 개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일정하게 좀 평지이면서 또 개발하기 좀 수월한 그리고 기존에 개발을 했었던 그 사례하고 또 연관성들이 좀 있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그전에 있었던 그 뭐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은 서초구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강남에 또 집값을 잡아야 되겠다는 네. 뭐 이런 목표도 있기 때문에 점점 좀 움직이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서초구의 집단 취락지구 16곳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 집단 취락지구를 보면은 사실 이 지역이 개발 제한 구역이다 보니까 엄격하게 관리를 해왔던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관리했던 지역들 향후에 개발을 하게 된다라면 이곳에서 대규모 단지로 변모를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서초구에서도 합리적인 뭐 규제가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도 하고 개선에 대한 그 요청도 했다라고 하는데 저 지역들을 보면은 아까 뭐 CG가 다시 나오면 좋겠지만 네네. 그 CG에 보면은 고속도로를 타고 나오다 보면 그 양재IC가 있어요. 예. 그쪽에 우측으로 보면은 저 아파트들이 좀 보이거든요. 서초 포레스트하고 서초 더샵 포레
그 주변에 지금 노란색으로 체크가 되어 있는 곳들이 집단 치락지구입니다. 그러니까 저 지역들에서 물량들이 나오게 된다면 기존에 있는 주택하고 연결돼서 좀 긍정적인 부분을 가져올 수 있고 저기에서 대규모 주택들이 나올 수 있겠지만 또 반대로 또 해석을 해본다면 저 지역이 생각보다 그 교통이 대중교통망이 그렇게 잘 갖춰져 있는 곳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향후에 저기서 이제 개발이 끝나고 나면은 많은 차량들이 저 IC 주변으로 해서 뭐 개포를 지나서 강남까지도 접근을 하게 되기 때문에 아마 출퇴근 시간대 저기 뭐 진입을 많이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힘들어하신 웬만한 고속도로보다 더 막히는 그런 곳이거든요. 항상 막히는 곳이죠. 네. 거기에 추가적으로 저런 교통이 없는 상태에서 대중교통망이 안 갖춘 상태에서 저런 물량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좀 굉장히 좀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초구 주민들이 이제 요구를 하는 것도 뭐 기반 시설이라든지 주변의 그 뭐 시설물 이런 것들도 잘 살펴가면서 개발을 해야지 무조건 저렇게 개발을 푼다고 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그 좀 통해서 뭐 출산율도 올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정책도 있겠지만 서초구의 저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또 불편을 겪으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도 그 잘 어우러져서 개발하는 그런 방향으로 자리 잡아야 되는데 아직 넘어야 될 산들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흘러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지역 이렇게 어떻게 뭐 청계산 쪽으로 가든지 뭐 하면서 가다 보면은 야 갑자기 숨통이 탁 트이는데 그 강남에서 깝깝하다가. 근데 저기도 그렇고 구룡마을도 그렇고 이거 여쭤봐도 되는가? 저기 사시는 분들보다 그 진짜 그 집들이 이미 저 서울에 진짜 알부자들이 벌써 다 실소유자 아닙니까? 대부분? 뭐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 지역에서 살고 예전서부터 토지를 소유하신 분들 뭐 그런 분들이 많을 테니까요. 그래서 개발을 사실 지금 살고 계신 분들은 개발을 굉장히 희망하진 않을 것 같고 예전부터 토지를 갖고 계신 분들은 좀 개발을 좀 희망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저 이렇게 많은 그 면적에 토지 소유자 주택들 보면 별로 없잖아요. 2만 그렇죠. 700가구 중에 한 37가구 정도 있는 거고 그리고 뭐 2만 가구가 넘는데 뭐 50몇 가구 뭐 요 정도 수준밖에 안 되니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택을 포함해서 뭐 면적 이렇게 토지를 갖고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만약에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좀 뭐 소위 뭐 떼돈 벌 수 있는 뭐 그런 상황도 연출이 될 수 있고. 그런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집단 추락 지역 해제 가능성이 적다.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지금 살펴본 게 지금 서초구 집단 추락 지역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무분별한 개발도 그렇고요. 기존에 있는 토지를 가지고 어떤 개발을 하는 게 아니라 저기 아까 주택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주택을 다시 또 보상을 해 주고 또 멸실을 하고 거기에 또 새롭게 집을 짓는 이런 과정들이 어렵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런 지역 안에서는 아마 주택에 대한 그 보상들이 나온다라고 해도 일반적인 재개발 재건축보다는 그 확보되는 면적이 굉장히 커야 될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도 뭐 좀 그 규제 이런 부분들 푸는 것들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 의견을 서울시에서 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인 그런 배제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또 저기에 그 집단 치락지구에서 해제가 되면 저게 또 하나의 또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 지역 외적으로도 다른 지역에서도 저런 형태로 또 보상을 해주고 또 개발을 해주는 그런 요구들도 많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신중한 검토를 해야 되고 그 그린벨트 특히나 또 집단 치락지구 이런 것들이 앞으로 그 계속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서울시에서도 굉장히 좀 진지하게 그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저 지역들이 그린벨트를 훼손을 해가지고 집을 짓는 거 자체도 어떻게 보면 집값의 안정을 그 위한 건데 뭐 집값도 못 잡고 그리고 보상은 보상대로 가고 또 일부 그 소수의 소유주들이 또 엄청난 그 수익을 갖게 되고 하면은 뭐 하나의 그 뭐랄까요 뭐 성공 사례 뭐 이런 거를 보기 어렵기 때문에 요 지금 서울시 안에서는 좀 굉장히 좀 신중하게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 그린벨트라는 걸 갖다가 풀고 저기다가 이제 뭐 아무리 집도 집이지만 그렇게 이제 저기다 또 이제 아파트가 들어서고 이런다는 거 아닙니까? 네. 아닌 말로 그린벨트 지역 가보면 야 여기 집이나 별장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은 들죠. 네. 누구나. 근데 그린벨트라는 게 우리가 언제부터 이거는 근데 이건 좀 소위 말해서 사회적
어떤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린벨트를 푼다는 거는. 그렇죠. 그래서 그 사회적인 동의의 요건은 지금은 서울의 주택가격 안정 뭐 이런 쪽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게 이해관계가 얽혀있다 보니까 그 사회적 동의를 끌어내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은 그렇죠. 거죠. 그래서 아마 이걸 던져놓기는 했는데 이게 그린벨트가 지금까지도 항상 보면은 몇 번의 사회적 동의가 일어나지 않아서 계속 해제되고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반대를 해가지고 그렇죠. 계속 해제돼 그 다시 또 그 앞 그 한 발 나가지 못하는 그런 결과들이 항상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던져놓기는 했지만 그 지역 주민들이 또 반발이 크게 일어나고 나게 된다라면 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것도 그 집단 취락을 제외한 그 옆에 그린벨트만 해제해도 그것도 참 문제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저기는 풀고 우리는 왜? 네, 그렇죠. 그러니까요. 여기 언젠가 될 줄 알고 여 지금 수십 년째 내 여기 그러니까 거기만 싹 빼고 왜? 그것도 좀. 근데 또 따지고 들어갔으면 4돈 8천쯤 돼가지고 보니까 알고 보니 뭐 서울시에 이쪽 일하고 계시더라 이런 소리는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뭐 혹시라도 우스갯소리로 자꾸 이렇게 풀려고 하는 게 뭐 높은 그 공무원들이 혹시라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그거야 뭐 옛날부터 그랬죠. 어디 귀신같이 압구정동 미리 땅 사놓고 그랬지 않습니까? 왜 자꾸 풀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 집값이라도 잡아주면 뭐 집값이라도 진짜 잡아주면 뭐 용서되죠. 감사하고. 그래서 가능성 높은 곳 어디예요?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 높은 지금 곳? 얘기 나오고 있는 것은 뭐 서울시하고 경기도 인접한 지역들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송파구에 있는 뭐 방이동, 그다음에 오금동, 마촌동 이런 지역들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아까 세곡하고 내곡 이런 지역들 그리고 우면산 일대 뭐 요 지역들도 거론이 됐었는데 좀 실무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세곡동 같은 경우는 그 운전면허 시현장이 있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도 사실 그 서울 공항이 있어서 그 고도 제한이 있어서 용적률을 높여서 높게 지을 수 없는 상황이고 또 내곡하고 우면동 같은 경우도 공익용 산지들이 많아요. 아까 얘기하실 때 아 내가 뻥 뚫리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받는 곳들이 이런 곳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산지들을 훼손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곳이 안 된다라고 평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에는 송파구 방이동 보면은 주변에 그 올림픽 선수촌 그 아파트가 있거든요. 그 밑으로 보면은 올림픽 파크 포레온 요 지역 일대에 있는 그 부지가 하나 있는데 여기가 이제 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추진이 될 수 있다라는 뭐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또 송파구에서는 원래 예전부터 여기 한국예술종합 그 학교를 또 유치하려고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딱 봐도 한예종을 그쪽으로 갖고 가겠다. 그리고 또 크게 예전에는 또 공원을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봤을 때는 아 여기 공원 부지고 그 예술학교가 들어오는 곳에 집 짓는다 그러면 또 열받겠죠 또. 그래서 몇 번 또 반대하고 그랬었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뭐 이렇게 거론은 되고 있는데 쉽지 않은 그런 장벽들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경기도에 있는 하남 가민동이나 강북동, 초이동, 가미동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곳도 그 하남 지역에도 지금 주택이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서 또 밀려오는 그런 그 차량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부담스럽게 작용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집값이 뭐 잡힐 수 있냐 없냐라는 얘기들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장기적인 그 사업이거든요. 그린벨트 해제하고 나서 사업지 또 선정을 해야 되죠. 선정하고 나서 그 택지 조성해야 되고 인허가 받아야 되고 분양하고 또 입주하고 이런 그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 과정 안에서 지구 지정하는 데 있어서 지작물 검사해야 되죠. 감정 평가 또 보상해야 되죠. 택지 조성해야 되죠. 이런 과정이 있어서 개발도 뭐 좋긴 하겠고 또 그 지역 분들이 좀 희망하는 형태의 개발이 또 안 일어나는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뭐 집값도 만약에 못 잡고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형태의 개발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모두 다 놓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뭐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기존에 있는 도심을 그냥 계속 개발하는 그런 형태로 가줘야지 왜 그 녹지를 훼손하고 지역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그런 주택 공급을 하느냐에 대한 그 불평불만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 말고 수도권 전 수도권에서 서울 벗어나서도 이렇게 그린벨트 해제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개발 제한 구역 해제라고 봐야겠죠. 개발 제한 구역 해제. 네. 지금 뭐 서울을 비롯해가지고요. 인천들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인천. 예, 인천 남동구에 있는 그린벨트 해제. 뭐 요 그 내용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한 곳에서 이렇게 해제 얘기가 나오다 보면 앞으로 이제 그린벨트 쪽에 나와 있는 것들 우리도 해제해달라. 그렇죠. 거기에 뭐 주택 공급하게 해달라. 그리고 우리도 싸게 집 공급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달라. 그런 요구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지자체나 정부 입장에서는 하나의 뭐 본인들이 그 공급을 할 수 있는 어떤 뭐 성과를 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성과 안에 담겨져 있는 뭐 많은 분들이 지금 뭐 교통 체증이라든지 그리고 향후에 그 지역들이 확장이 되면서 그 여러 가지 발생되는 문제들 그리고 소위 말하는 도시 연담화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심 도시가 점점 그 팽창을 하면서 기존에 있는 중소도시하고 합쳐지면서 도시가 커지는 상황이죠. 근데 그 도시가 커지는 상황에서 문제점들은 뭐냐면 교통 체증 생기죠. 환경 오염 생기죠. 그리고 주거 환경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열악해진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있거든요. 그 과정 안에서 차량들이 많이 들으면 체증도 있겠지만 거기서 이제 대기 오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많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린 주택 공급으로 갈 거냐 아니면은 기존 주택 그 기존 주택들을 개량을 하면서 공급을 할 거냐. 신규 그 택지를 계속적으로 발굴을 하면서 할 거냐 뭐 이런 그 목표들이 있는데 저 개인적인 의견은 그 도심 안에는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공급을 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뭐 3기 신도시 뭐 이런 것들 안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방향들로 가는 게 우선시 돼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봅니다. 분양 쪽 여쭤볼게요. 네. 최근에 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때문에 용인 쪽이 시끌시끌하잖아요. 들썩들썩하고 근데 지금 용인 양지 더 클래스트 폴에 곧 오픈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용인 양지 더 클래스터 폴에 뭐 8월에 오픈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업형으로 되는 민간 임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거주를 하고 나서 이제 분양 전환하는 그런 형태거든요. 네. 먼저 임대로 살아보고 나서 괜찮으면 분양 전환 받아라 라는 거겠죠. 그래서 아마 이 사업주들의 생각이면 10년 정도면은 용인이 더 많이 변하지 않을까. 네. 그리고 변하고 나면 분양 가격들 뭐 이제 첫 분양 가격으로 전환을 하면은 그분들 뭐 입주하신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SK 하이닉스나 그 삼성전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뭐 그런 그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민간 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청약 통장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안 되거든요. 네. 그리고 주택 수에도 포함이 되지 않아서 뭐 그 내 집 마련을 그 고민을 하시고 지금 여력이 좀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관심을 가질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확실히 국내 증시는 덜 떨어지네요. 그죠? 예. 많이 못 올랐으니까 덜 떨어지네요. 예. 이제 막 BOJ 총재 이제 뭐 의회에서 정언이 시작됐나 봅니다. 두 줄 딱 보도됐네요. 통화정책 관련해서 명확하게 소통하겠다. 불안정한 시장 움직임 긴박하게 관찰하겠다. 조금 더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는 우리 시청자분들 또 검색하시길 또 한번 권합니다.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SBS 비즈.